펫. 나 거북펫. 강쥐펫. 별펫. 뭐 좀 해보고 결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응? 해보고. 어떻게? 투기장 모드. 3골드로 펫을 구매하세요. 말. 아군 소환 시 전투 종료 시까지 공격력 1을 부여. 수달. 부작위 아군에게 1과 공격력. 아, 1 공격력과 1 체력을 부여. 자기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말할래. 말. 그리고 사과. 사과를 먹이를 사서 주세요. 그럼 3-2가 돼. 그리고 새로 고침. 그리고 레벨업. 죽으면 귀뚜라미 소환됨. 아, 이거 귀뚜라미 하면 소환되면 얘 버프 되겠다, 그지? 하나 더. 그리고 턴 종료. 팀 이름은? 미끈거리는 스님들. 가자. 끼익거리는 컴퓨터들. 자, 붙어. 뭐야? 시작. 죽었어? 나와. 굿. 귀뚜라미 나와. 그치? 그럼 또 부여해. 그치? 깡! 게이드. 또 사? 이동할 펫. 이거 또 사. 귀뚜라미.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판매할 때. 이거 귀뚜라미. 뚜라미. 아싸. 그리고 이동할 펫 없고. 이는 이로 싸우고. 어, 이것도 좋다. 꿀, 꿀 줘. 꿀도 주고. 새로 고침. 게미. 이거는 한 턴만 하는 거야? 아, 그럼 꿀을 얘한테 줄걸. 얘 버프가 있는데. 냠냠. 턴 종료. 전장 같은 건데 좀? 그리고 공격력 있구요. 나도 구요. 깡! 귀뚜라미 버프 주고. 벌도 나오고. 버프 주고. 깡! 아, 얘가 또 사람. 또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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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겨? 아니지. 이거 공격력 주니까. 깡. 아싸, 게이드. 아, 공중의 저클릿. 아, 아, 좋은 거 주는구나. 도도새.
내 공격력 50% 1 부여함. 새로 고침. 아! 돈 들어! 아 이게 그거야. 타란툴라. 오 좋다. 이것도 사. 하나. 이건 뭐였지? 이거 합치는 거 어떻게 해? 세 개로 해야 돼? 겹침 레벨을? 아, 이렇게? 아. 까미. 까미도. 까미 합쳐. 수달도 사. 그리고 꺼미가 맨 앞으로 가자. 공격력 높으니까. 기절시가 중매야. 뭐해? 아, 무작위적에게. 오케이, 살아남고. 아싸, 교환 게이드. 뒤져. 뭐 이렇게 씌웠어, 모자를. 아싸, 보거. 아싸, 피해줌. 이거 공격력 줄어들음. 예, 피해 입으면 공격력 줄어들어. 안 되네? 살았을 때 되는 건가 봐. 게미 깡. 그리고 2 붙이기 때문에 게이드. 아, 얘도 붙이고 2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게이드 뒤져. 오케이. 말이 진짜 좋네. 도치 적 모두에게. 어? 얘 처음에 죽으면 좋다. 이거 하자. 이거 사자. 오케이. 아, 복사 체력 많은 거. 이거 수달 버려. 수달 버려. 수달이 별로야. 꺼져. 판매하면 이거 돈 되죠? 뭐가 오류라고? 도치가 전부라고? 됐잖아. 아, 아군도. 아, 그래? 그럼 도치 별로잖아. 그러면은 개미는 살 이유가 없고 일단 새로 고치면. 오케이. 오, 이거 좋다. 플레밍고 좋다. 이거 팔아. 새우. 무작위 아군에게 아군 판매 시. 아! 이거 사고할 걸. 근데 살려면은? 그리고 게미 팔까? 게임 팔아. 홍합사. 오케이. 그리고 새로 고치고. 체력 많다. 여기 좋은데. 골드도 얻어. 얘 좋다, 얘. 살 수가 없네?
얼가고 그래 얼가고 고깃뼈 고기를 주자. 체력 많은 애한테 주면 좋은데. 얘 체력 많잖아. 이것도 줘. 어? 하나밖에 안 되나? 아, 중복이 안 돼. 왜 이거 하나잖아. 아, 삼골드구나. 아씨. 사. 안 돼. 아, 골드랑 이거랑 다르지. 턴 종료. 끝이네? 양 순양 둘 소환. 아, 처음에 써가지고 자리가 없어. 아, 하나밖에 안 됐어. 통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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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비겼네? 어? 3티어 3티어 나왔네? 새로 고침. 아, 이거 풀래. 고졌잖아. 어? 스플래시 스플래시 하자. 이거는 아,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아까워. 말 버릴까? 맹고는 5553. 맹고 버리고 나중에 새우를 빼자. 어때? 새우는 빼드려도 나중에 빼. 맹고 팔자. 소환 버려? 맹고 팔고 오소리 사. 그리고 멜론과 앞에 아군이 있어. 어? 황소 좋은데? 요거를 팔아. 그리고 요것도 팔아. 바꿔. 그리고 롤. 어? 보거 보거 얼려. 새로 고침. 이건 필요 없잖아. 이것도 얼릴 수 있구나. 체력 많으면 이것도 좋은데. 얼려. 하나의 어? 기절시킨대. 이거 어떻게? 기절을 시키는 게 뭐야? 죽이는 거 아니야? 일부러? 고. 계속 아싸. 6으로 해서 아싸. 뒤에 3. 오케이.
오케이 뒤져. 오케이 계속 뒤져. 뒤에 있다가 계속 뒤져. 어? 플래시 미쳤죠? 와 보거 미쳤다. 보거 미쳤다. 보거가 찌꺼기가 괜히 앞에 있으면은 스플래시한테 되게 약해진다. 그치? 그러면은 보거를 합치고 아싸 합치고. 어? 컹크? 컹크 나쁘지 않아. 뚜라미 뺄까? 근데 이거 그냥 합치는 거보다 봐봐요. 뚜라미 빼고 오소리를 쳤네? 잠깐만. 아니야 오소리보다 얘가 나. 얘를 버려. 뚜라미 버리고 요거 이렇게 버프 주고 이렇게 붙이면 더 이득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죠? 이거 자리 비워서 했으면 아 한 자리가 비는구나. 씨바 보거를 오소리 팔고 스컹크? 기린? 어 아씨 어려워. 이거 어때? 요거 빼. 오소리 빼고 맨을 줘. 미쳤다. 안 죽어 그러면. 세 마리로 가. 얼릴까? 소 왜? 소 앞에 있는 거야. 아! 앞에! 오! 아싸! 아씨 오케이 오케이 나 이해했어 컹크 일단 비싼 거다. 람쥐 람쥐를 사고 아 이건 나중이잖아. 그치 이거 얼려. 아니 나 뭐든 현재 미래 지금 사놓으면 되잖아. 다음에도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도 되잖아. 돈이 없다고? 왜? 돈이 있잖아. 사. 누구 줄까? 소? 말? 근데 왜 체크가 떠? 빡돌게. 이거 왜 할인 안 해줘? 아, 턴 시작 시 됐다?
빡 쏘네.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펭귄 2레벨과 3레벨 아군에게 턴 종료하면. 근데 턴 종료가 뭐야? 전투 중에 계속 매기는 거야? 그럼 그게 영구 스탯이에요? 아, 이걸 눌렀을 때 매 턴마다 되는 거구나. 이거 좋다. 일단 스탯이 좋다. 얘 말 빼자. 말 가라. 말은 빼대. 나중에 빼자. 황소 빼자. 황소 구려. 너 그래서 버프 주고 렁이. 어? 살이 나는데? 상점 먹이랑 이거 어울리는데? 그러면은 탱크 보고 말 빼. 말 빼고 렁이 사고 렁이 무작위 지가 먹어야 돼? 아, 야무지게 썼죠? 오케이.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들어가자. 그리고 남주 공격이 제일 높은 애가 먼저 싸우는 게 좋아. 싸우고 6, 7 가고 아싸. 어? 2레벨. 아, 2렙 3렙. 2렙 3렙. 아, 2렙 2레벨. 3렙을 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말이 3렙이라 더 짜증나네. 오케이 보고. 오케이. 줄어들죠 마늘 때문에. 어? 얘도? 어? 체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초콜릿 렁이 먹어. 고기뼈도 먹어. 이건 하지마. 닭 와, 이거 좋은데? 컹크 새로 고치고 어? 어? 처치 당했을 때 이거 매기고 이거 왜 할인 안 해줘? 왜 할인 안 해줘? 아, 시작시 한 번만? 그럼 얘 필요 없네? 얘 빼고, 넣고 빼고 뿔소 사고, 하나는 이거 마늘 하면 좋겠다. 고기뼈 피해를 4 더 줍니다. 여기서 마늘 먹이는 게 낫겠지? 고기 사라지는 대신 마늘이 낫지 않을까? 피해 4 더 주는 거보다? 아니면 그냥 얘한테 뿔소한테 해도 돼 사실. 매 턴마다인데 람쥐 왜 뺨?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더 센 애든 거지. 근데 효율은 뿔소가 더 나아 지금. 뿔소 주고 펑크 티랑 놀라.
피해를 입었을 시 사줍니다. 아, 얘가 좀 앞으로 가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많이 줄여놔야 돼, 얘가. 그치? 턴 종료 시 올라가고. 공격력 줄여야 돼, 그치? 앞에 얘네가. 아싸. 자동전투, 아, 내가 확인을 하게, 이거. 어떤 능력인가. 개미? 아, 개미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 7. 피해를 사 더 줘. 와, 개미 미쳤다. 야, 어, 뭐야? 아, 그만하고 싶다.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새로 해볼게요, 새로. 나 이제 파악했어. 오케이, 그치? 개미는 개미 하나 사고, 어차피 세 개 사니까 한 번 돌 한 번 돌릴 수 있잖아, 그지? 새로 고침 이거 1원이잖아. 하나 섞고 두 개 살 수 있으니까 페어 버리라고? 개미는 사고 섞고 두 개 사자. 페어 이거는 별로 의미 있나?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말 사고 말뚜라미. 이렇게 가자. 오리 좋아? 오리는 나 스탯이 좋은데 굳이 얼릴 필요까지는 없죠. 단단히 결심한 호스티스들. 오리 받고 나는 버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같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트로피 많이 모으면 어떻게 돼? 아, 트로피를 모으면 레벨업을 하나? 아, 그냥 끝이야. 오케이. 말 합치면 어떻게 될까? 레벨이 그냥 1이잖아 그치? 2기는 안되지. 2개, 3개 합쳐야 레벨이지. 그니까 이건 업 안하고 요걸 하나 붙이고 합쳐야지, 합치더라도. 그치? 하나 돌리고 하거나 이걸 붙이는건데 리롤? 리롤하고 어, 말 말하고 요거를 붙이자. 나중에 하고 요거는 요거는 꿀벌을 말한테 붙일까? 아닌데? 뚜라미한테 할까? 말은 나중에 효과 못 쓰니까 꿀을 여기다 줘. 오케이? 뒤졌다. 7골드. 돈 버는 거네? 어, 뭐야, 얘, 뭐야. 아, 뭐야! 쟤는 이득까지 보면서.
한번 합쳐보자. 2렙 공격력 2 부여하고 3렙. 아 이게 나오는구나. 이거 진짜 전장이네. 오 아군 소환하고 어울려. 개 개시키 개시키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아이템 하나 사자. 아 저기에게 맹고? 근데 이거 근데 스탯이 좋은데 1을 주네? 처음에 죽을까? 적에게 소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해서 상대방이 내 거를 빨리 잡으면 줘도 안 주잖아. 소환되기면 자리 차지하게 해서 안 나오게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나 봐. 맹고는 사실상 6-4죠? 육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하고 사과를 하나에 말은 계속 갈 거니까 말을 주자. 종료시까지 전투가 날 때까지. 전투가 날 때까진 뭐지? 개를 키울까? 개를 키우고 죽고 얘가 가고 죽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뻔 보이죠? 끝날 때, 아 끝날 때까지 똑같은 거네. 전투 종료 시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거야, 그지? 효과가 얘는 공격력 2, 얘는 11. 자 들어가. 이건 뭐야? 위에? 이거? 곰? 체력이 판매시죠? 상점이? 야 이건 날먹인데? 존버를 10번 이기면 이기는 거야. 아 오케이. 뚜라미랑 홍합. 뚜라미는 살만한가? 근데 뚜라미를 자리 비워서 집어넣는 게 낫잖아, 그치? 계속 이거 팔고 개미 팔고 뚜라미 넣고 이렇게 넣고 하는 게 더 좋잖아, 그치? 개미 꺼지고. 아 개미, 아 개미 약 먹여? 아 맞네. 개미 약 먹여서 죽이자. 아 이렇게. 그리고 뚜라미 소환하고 붙이고. 아 얘는 자기한테 붙는 거구나. 그냥 이거 붙이고 얘 붙이고 그냥 하나 할까? 그게 예뻐 보이는데? 얘가 있으니까 그냥 얘 붙이고. 아이템보단 이거 붙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구사 가고 죽으면은 사사 가서 이렇게 하고. 어 됐다. 댕댕이를 초반에 뽑아가지고 좀 이득을 좀 본 듯. 아 상점 먹이 이런 거 그쵸? 어 이렇게 상자 죽어버렸어. 오케이 기계기왕 찌꺼기 나와주고. 오케이 찌꺼기다. 오케이 좋은 거 잡고. 오 오케이 오케이. 개새끼 점점 강해지고.
교도세 앞에 나오는 게 내 공격력의 50%를 부여. 체력 많은 애한테 주면 좋겠죠? 별론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네요? 기절시키기. 기절을 시켜서 하나 나오면 팔면은 똑같은 거네? 아, 얘가 올라가잖아. 얘가 올라가잖아. 안 나와? 아, 안 나와. 그러면 섞어. 어, 걔다. 걔는 쥐를 팔고 걔 집어넣고 양 넣자. 미쳤다. 쥐 팔고. 아, 근데 걔가 쌍으로 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계속 소환할 때마다 두 개 크잖아. 레벨 2가 아닌 이상. 영구로 크는 거 아군 소환할 때 영구로 크잖아. 대기실에서 하는 건 영구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계속 소환해서 여기 살 때는 올라가니까 맹고가 하나 붙으면 좋은데. 구매시 마지막 전투 진경. 대기실도 초기 와요? 아 그래? 하나 섞고 하나 합치는 게 낫겠지? 일단 얼리자. 얼리고 요거 하나 얼리고 섞어주고 턴 종료마다 이거 계속 버프 되거든? 이길 거면은 지금 질러놓는 게 낫고. 근데 너무 약해진다 그지? 근데 얘가 몇 턴? 두 개니까 얘를 사서 얘 빼고 얘를 넣을까? 아니면은 요거 그냥 매길까인데 얘가 이거랑 시너지가 없긴 하거든? 굳이 빼? 기린? 기린 키울 거면 지금부터 키워야 돼. 말 사자고? 말을 매기는 게 맞아? 말 공격력 3씩 올라갈 텐데? 그럼 나쁘지 않아. 3렙 키울 거면 일단 매길까? 말을 매겨볼게. 말을 매기고 지금 88인데 게임 끝나면? 계속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개 봐. 개 미쳤죠? 개가 처리하자. 보사. 어, 말 하나 나왔다. 해빙? 왜 올렸지? 말 넣고. 양 양도 그러면은 이것도 전투 종료 시까지니까
어차피 돌아오니까 그냥 하는 게 낫네. 돌리고 도프를 다음 거 보고 하자. 어, 합쳐진다. 근데 얘를 키우는 게 맞아? 이게 낫지. 꿀이. 그치? 꿀이. 근데 꿀을 줄 게 없네? 다음에 오발 때 한번 보자. 아, 이건 얼리고 오발을 보자고. 그리고 요걸, 요걸 먹이고. 꿀은 말 주는 게 낫겠지? 말 주고 말을 두 번째로 넣고. 이거 넣기에는 자리가 아, 세 개 된다. 양주자. 어, 양조. 세 번째니까 돼. 아, 둘 다 버프라가지고 서로 버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자. 고.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스토리. 좋아. 아, 아 서로. 근데 이거 언제 그 이거 올라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슈탁. 일단 이거 사서 집어 넣어서 다음 거 봐. 상점 먹이. 이거 좋은 거야? 일단 살까? 일단 사. 그쵸? 아, 이거 좋다. 면조 좋다. 면조. 면조 좋으니까. 요거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아니야. 연구야. 연구. 그러면은 면조 빼고, 아 맹고 빼고. 면조 넣고, 면조 넣을 때 면조랑 수탉 넣을까? 말천에? 근데 너무 앞에 이게 두 개 깔려가지고 하나 버리긴 해야 돼. 말을 버릴까? 말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그래봤자 공사면? 말 팔아? 개를 버려? 개도 2렙 되거든? 말 버리자. 닭도 좀. 아씨,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팔아? 얘는 먹이랑 연결돼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거 사. 어, 개다. 그러면은 얼리고 이렇게 하고, 그지? 닭으로 가고, 요것도 얼릴까? 두 개 얼릴 필요는 없겠지? 하나만 얼리자. 걔 하나 더 얼릴 필요 있어? 걔 두 개 더 찾아야 돼. 하나만 얼리고, 새로 고침.
양, 양 돌려. 앵뮤 1레벨 능력을 복사함. 어? 아유, 굳이 복사할 필요 없어. 갑니다. 아, 아, 다 터졌다. 씨발. 어, 이거 안 붙었어. 터졌다. 이거 그거네? 뒤에 암살? 어? 이거 소 좋아보이는데? 공짜 우유로 바꿔. 개를 쳐네? 그냥 여기는 아이템 매기고 넘어가자. 얘가 강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걔는 이렇게 하고, 그치? 두 개 하고, 세 개. 소 얼리라고, 이거? 좋아? 얘 봐, 막 나가. 오, 얘도 개가 있네? 3레벨 말 있어. 아니, 3레벨 말 좋은 거 같아. 공격력으로, 어차피 토큰은 공격력으로 비비잖아. 내가 이겼죠? 미쳤죠? 마늘 좋다 이거, 그치? 이거 찌꺼기한테 강한 건가? 그냥 이거는 이런 비슷한 거 면조랑 이런 거 모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개를, 개 원툴로 가야 되니까 개를 모을까? 면조랑 개를 모을까? 그리고 얘도 그냥 양하고 별반 차이 없거든? 얘도 그냥 양이 나. 그치? 수탉보다 양이 나. 뚜라미. 그치, 양이 나. 아, 얘가 업하면 그렇게 돼? 이거 여러 개 붙이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의미 없어. 이것도 의미 없어. 배? 배 의미 없잖아. 개체수가 늘어나야 돼. 턱는 뚜라미를 양으로 바꿔봤자 어차피 이거 꿀 발라놔가지고 어. 아, 의미 없는데.
이게 상위 호환이거든? 근데 이건 두 개가 나오니까 칠면조 마늘? 닭 마늘? 근데 뚜라미 개채소가 많이 나와서 뚜라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뚜라미 버리고 요거. 근데 얘가 3-3 올라가. 아 2-2 올라가. 2-2랑 4-4 이득. 근데 앞에 공격력 5 줄임. 이거 버리자. 연구로 주고 렁이 어 스탁이다. 스탁 얼리고 돌리고 꺼부기 경험치 부여. 요거는 그거잖아. 그냥 그 복사하는 거, 그 캐릭터. 요것도 복사할까? 얼리자. 뭐야 이거 땅콩. 아, 암살이네. 오케이, 뒤에까지. 아, 고추 뭐야? 마늘 먹은 개 못 이기죠? 일단 스탁을 넣어볼게요. 아이고. 아, 이제 두 마리 나와. 근데 어울리진 않지 않아? 이건 카운터인데 상대방 덱을 못 보잖아 어차피. 근데 앞에 아군이 공격하면 여기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또 괜찮을지도? 근데 면조가 3-3을 부여하는 것보다 얘가 5를 주는 게 더 좋단 말이야. 랜덤으로 터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3-3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난? 아 앞에 아군이 굳이네 그러면? 그럼 이거 일단 매길까? 면조가 5랩이고 이거 5랩 하나만 나오면 터지니까 면조를 하나 매기고 이렇게 걔 매길까? 걔 늦지 않았을까? 걔 3랩은 해야겠지? 그래도?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걔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 체력이? 아, 1-1 들어가? 땅. 씨, 이거 너무 세다.
연주. 연주 복사가 안 돼, 2랩이라. 어울리는 게 없다. 기절해도 이게 자리가 없잖아. 양? 양도 꿀발라. 아, 양을 주면 되겠다. 아, 양을 주자. 양을 줄 거면 수탁 주는 게 낫지? 근데 얘를 주면 꼬여. 얘 자리가 안 돼가지고 사슴을 뺀다고? 이걸 주고? 두 마리인데? 아깝잖아. 면조를 주라고 이걸? 면조는 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둘 소환하는 거를 버섯으로 요거로 해야 돼. 교체해버려야 돼. 이게 맞아. 레브전트 2.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앞으로 가네? 별로죠? 칠리 좋아? 얘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을까? 갖다 박아버리게? 사슴에다 고기? 두 번째라도 5를 주는 게 뭐가 좋을까? 근데 얘는 두 번째가 그거잖아. 아 이거 뭐지? 칠면조가 나을 것 같은데? 아, 부활 저격이 있으니까. 사슴? 개? 개 하자, 개.
1티어 패스 구매했을 때. 아, 샀다 팔았다네, 이건? 4848? 부적이 정어. 아, 이거 하나 쏘고 시작하는 애인데? 필요 없어. 33씩 올라와. 개 늘어난다, 개 늘어나. 근데 마늘. 근데 마늘로도 안 되죠? 야, 개 미쳤다. 개 어떡할 거야, 개. 필요 없고. 스탑. 세 마리 나오는 게 의미 있나? 이것도 의미 있나? 이 칠리가 의미 있냐 이거야. 없어 의미. 의미 있어? 냉이? 그리고 이건 진짜 의미 없어. 양은 진짜 의미 없고 스탁은 세 마리 되면 좋은데 음식 붙이는 게 낫겠다, 그지? 음식 붙이자. 꿀? 근데 꿀은 의미가 없어. 꿀 칠면 좀 먹여야 돼. 먹일 거면. 근데 굳이 이걸 먹일 필요는 없죠. 이거 두 개 살 거 아니면 좋은 거 하나 사서 먹이는 게 낫지. 이게 버스가 10, 10이 되는데 뒤에 열까지 늘어나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별로일 것 같아. 어? 피자다. 어? 이건 자리 없어도 계속 쓸 수 있잖아, 이 파리는.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내 위치에 4481을 소환. 아, 아군이 기절하면 파리를 계속 소환하는데 근데 얘가 3마리 소환이니까 이거보단 사슴보단 낫지 않아? 근데 사슴보다 나으려면은 또 자리가 하나 필요한데 사슴 빼고 파리를 넣자고? 좀 꼬일 것 같죠? 그냥 이거 넣고 그냥 끝낼까? 먹이고. 아, 아 이거 먹일걸. 마늘. 닭한테 마늘 괜찮은데.
야, 얘까지 잡았어. 얘가 여기서 죽어버렸네? 죽었다. 하지만 얘는 이거 하자. 좋은 것 같아. 잘 들어갔어요, 피자. 끝내자. 아, 파리. 개 상위 호환 아니야? 멜롱. 얘가 아, 얘가 죽어버렸다. 아, 아, 상어가 사기네. 근데 자리가 없어. 아까 걔는 어떻게 했더라? 얘네가 꼬이거든? 하나는 파리로 할까? 얘 하나는 파리로 하자. 양을. 파리 넣고. 사슴 매겨? 파리를 매기는 게 막판이야? 아, 그러네? 이거보다 좋은 거 없겠지? 아니야. 마늘 같은 거 매기는 게. 아, 피자 가. 피자 얼려? 근데 못 보잖아, 두 개를. 마늘 좋은데? 아, 피자 가. 뭐 있어? 아! 아, 멜론 있었구나. 아, 스테이크. 좋은 거 많았네. 어차피 끝이야. 아. 어, 좋아. 멜론 빼. 여기서 빼. 멜론 빼고. 어, 뭐, 잠깐만. 어떻게 이겨? 아깝다. 다음 덱을 못 보니까. 아, 이거 보상을 아까 안 받았나 보면. 개빡 돈다. 메론 먹였으면. 뒤에 있는 애 메론 먹였으면.
근데 뚜라미 별론데? 아 뚜라미 별로야 진짜 그지? 아 뚜라미 아니야. 아 뚜라미는 진짜 아니야. 레벨업. 얘가 레벨업 된다는 거지? 뚜라미 아닌데. 덴마크 기둥들. 얘는 더 사기네? 얘는 더 사기야? 이뚜의 말을 갖고 시작했어? 이뚜의 말을? 돼지 하나 갈까? 말 하나 찾아야 되는데. 합치고 요거 가고 다음에 삼성 보자. 어때? 요거 사고 합치고 하나 더 사. 하나는 합쳐. 나중에 팔면 되지. 뭐야 얘? 뒤질래? 어이 돌았어? 아니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삼성 발견 산발. 잠깐만 이게 뭐였지? 팔면 붙이고 일단 붙이고 팔고 살까? 아 이거 돌리고 할걸. 또 똑같은데 걔? 아 얼리고 하면 되지. 얼리고 그래. 뭐야 왜이래. 근데 말을 사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말을 사는 건. 아니 이게 연구가 아니니까. 이거 차를 어떻게 바꿔 그러면 이거. 살탄 들렸어?
몰라 몰라. 다음에 하는 게 낫겠지?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왜냐하면은 자리가 없어. 애초에 업그레이드를 못 해요. 지금 하는 게 나아. 계약해졌네. 아니 이상해 이거 시스템. 아 이상하다니까 이거 진짜. 와 세게. 종료식 계속 가? 초반에 기린? 기린의 낙타 갈까? 기린의 낙타 가자. 어때? 미쳤다. 계속 버프. 근데 뒤에 있는 아군이 키우기 싫은 앤데. 어? 어? 이 초반에 키울 수 있잖아. 렁이 키울까? 렁이 키워보자. 와 얘 미쳤어. 고. 타조가 국룰이야? 꺼지라기. 뭐야 이거. 아, 전체 이득? 전체 이득? 오지게 붙였죠? 오지게 붙이죠? 어? 마늘. 이건 진짜 마늘이다, 얘. 그치? 얘 진짜 마늘이지. 꽃게 왜? 어? 마늘을 낙타 먹이고 얘 어차피 늘어나니까 얘가 계속 먹여줄 거니까 개 기린 낙타 조합. 말 필요 없겠지? 말 버리고 잠깐만 말 버리기 전에
걔가 걔보다 좋아? 왜? 걔가 뭐가 좋아? 걔 굴인데. 걔 공격력 누가 키워주냐고? 일단 이 말은 버려. 걔는 사고. 걔의 공격력은 기린이 키워주지. 그리고 얘는 얘 거에 체력을 복사하고, 그리고 얘는 뒤에다 붙여주고. 뒤에 있는 아군한테 붙여주잖아. 계속. 낙타는 누가 키워? 기린이 키워주지. 걔는 누가 키워? 기린이 키워주지. 아, 두개 키워야 되는구나. 잠깐만. 지덩이 할까? 지덩이 하지 말자. 지덩이 먹여? 개팔고 지덩이 나인데. 지금 지덩이 한 번만 고쳐보자. 오케이. 개팔고 지덩이? 4를 복사한단 말이야? 4, 5. 근데 얘는 키울 수 있잖아. 지덩이 안 왔네. 11. 미에 뽑고. 50%가 별로 안 좋다. 기린 낙타의 조합. 미쳤죠? 개? 안 키워. 맨을? 어? 통조림 가요. 가야지. 지덩이. 하, 지덩이. 지덩이에다가 마늘 먹여? 의미 없어. 펭귄. 2레벨 3. 어? 땡콘 가고, 그리고 피해를 4 더 줍니다. 미쳤다. 1레벨 영능. 꿀조림이지. 개사기지. 왜 얘네는 안 늘어나? 2레벨, 3레벨 올라가고, 얘는 또 뒤에다 주고, 얘는 여기다 붙이고, 걔는 복사하고. 평생 손질 못하는 건 아니야. 3레벨 만들면 되거든. 낙타나 이런 거. 근데 손질 못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1, 오케이. 낙타 초반에 꽤 컸죠? 지덩이 키울 걸 그랬나?
근데 낙타 이거 먹이는 거 좋은 거 같은데 나 얘 솔직히 이거 안 없어지잖아. 배 먹여도 안 없어지잖아. 오케이 좋아. 걔는 이거 별로인 것 같고. 어! 지덩이 처치 당했을 때 이게 뭐야? 처치 당했는데 어떻게 얻어? 하마가 처치하면 스탯이 나쁘진 않거든? 아 난 기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낙타 뒤에 놔주라고? 아 낙타 뒤에 하마에다 하마를 기린이 키우고 아 근데 기린은 나중에 봤을 때 좋아. 점점 커지잖아. 그니까 내가 이기고 있으면 굳이 뺄 이유가 없어. 개? 사실 개가 필요 없어. 실수인 거 인정해. 하마는 사는 게 맞아. 아, 지덩이 다람쥐 좋은데. 뚜라미 팔고 사슴? 아니지 뚜라미가 계속 얘 늘려주는데 지금은 샐러드볼이지. 오케이 잘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하마 키워보자. 아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마, 하마 크고 하마 못 죽이면 3-3씩 늘어나 전투할 때마다. 오케이 하마 낙타 좋아. 못 참죠. 어 하마 하마 먹이고 요거 하자. 어때 하마에다 컬린? 하마 척 컬린 미쳤다. 하마 차칼릿 얘도 키울 수 있어. 잠깐만 2레벨에 붙일 수 있어서 일단 기린을 빼자. 아 뚜라미는 의미 없다. 어, 뚜라미 빼고 피해 한번 무시합니다. 와 이거 고릴라 미쳤는데? 고릴라 키우고 얘가 얘랑 똑같잖아 어차피. 그니까 얘 기린을 빼. 얘는 자리랑 상관없잖아. 그치 기린을 빼. 펭귄을 치라고? 기린을 빼야지. 얘는 1-1 계속 주는데 아무데나 있어도 기린을 빼고 숭이를 넣고 얘는 여기다 넣고 얘는 누구를 키우는 게 낫지? 코코넛을 얻어. 피해 한번 보지.
한번피해받고한번무시한번때리고한번무시잖아낙타를릴라키우는게그치이게가더나을것같은데이렇게양쪽으로그리고얘는해보고얘는비벼보고비앞에서비벼보는데까지초반에학살하고얘도뒤로갈까얘도뒤로갈까아범와원숭이앞에다주는구나난결궁극적으로는릴라가크는게나을것같은데피해면역이나중에더그게더좋아서오케이배배도나쁘지않아배는굳이올릴필요까지는없을때릴라가빼나아릴라가빼나비면안되지아가장오른쪽아맞네아씨릴라키우고아그럼이렇게아이렇게하마를키워하마키우면되지아니지아릴라키우려면앞으로가야되는구나이렇게하자얘자리는이거완전랜덤이라이렇게빼도되거든사실왜냐면뒤에애가공격당해서빼는게나그치그뒤에저격하는애들있잖아이렇게빼자낙타랑자세개주력한테잘들어갔어요면역아오좋다어이건받아주고천복켜지고와지켜주고파워주고또주고또주고안죽어하마안죽어66와미쳤다어통조림의미없지않아이제레벨업만할텐데아니의미있어어숭이의마늘가자펭귄팔자펭귄팔고이숭이왜냐고이게겹쳐져있으면발동안하잖아큰차이안난다고요아니지얘는 1,2 밖에안주는데얘는 2,3 을주는데뭔소리요판매얘마늘얘마늘주면진짜좋을것같은데근데마늘보다더좋은게있잖아막20대막감소이런거근데어차피이거말고는릴라마늘은얘가좋은게점점늘어나는데이씩줄여주니까좋고얘는천복한번씩있어가지고효과가좀별로얘주고조림어올릴필요없겠지미쳤다아땡컨아땡컨필요없어미쳤다면역면역아면역안되네
오케이. 점점 거 얘 찌꺼기는 클 시간을 주네. 얘 못 잡아 이제. 못 잡아. 계속 크죠? 마늘 때문에 살았죠? 피읍하. 어? 숭이. 가고. 숭이. 가고. 요것도 좋은 것 같아. 저격으로 덱 꼬이게 해가지고. 킹북이? 아! 아, 하나 보호해주는구나. 보호할 게 없는데? 굳이? 졌어? 어, 졌어 넣고 팔까? 얘는 누구 줄까? 릴라 주자. 하마 줄까? 릴라 줄까? 하마 줘? 릴라 줘. 골고루 먹어, 그러면. 이거 얼려? 아! 소 팔아야 되는데. 근데 거북이를 왜 얼려? 어차피 지킬 게 없는데? 뒤에 지킬 게 있으면 거북이 괜찮지. 어, 왔다. 멜론도 있다. 얼리고. 예예예 예, 예. 죽창 하나 주고 원숭이 죽창 하나 주고 낙타도 얼리고 이것도 얼려. 그럼 다음에 다 쓸 수 있나? 하마는 늦었다고? 왜? 아 거의 이겨서? 그냥 가 일단. 아, 소 팔면 되지? 몰라, 가. 아, 표범 스테이크! 맞아, 표범 스테이크가 있잖아. 뭐야, 계약하잖아. 표 테이크를 왜 생각 못했을까? 팔어. 왜 팔았지? 어. 어! 얘 초반에 버티고 두 번 때리잖아, 그치? 게이드, 그치? 초반에 버티고 거북이가 왜 사기야? 뒷라인인데 다르지. 아, 멜론을 쟁여놓는 거구나. 아, 아, 나 이제 이해했어. 거북이 얼려놓을까, 한 번?
잠깐만. 초반은 애기들 약하지 않아? 어, 또. 아, 막았어. 어떻게 막은 거지? 또 버텼어. 고릴라가 교환이 미쳤어. 멜론으로 어떻게 버텨? 공격을 당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어? 멜론 먹인 거 신의 한 수였죠? 확장팩? 왜? 대전 모드? 대전 모드 재밌어? 시간 있네. 비버. 아, 전장이야 그냥. 그치? 판매시 이거 하나 가. 하나 가고. 하나 가. 무난하게 가자고. 바삭한 공들 가자. 아, 이거 기다리는 동안 이거 못 바꾸네. 얼릴까 했는데. 자식이. 나 이거 팔 건데 얘한테 붙었네? 아니. 말. 아니. 컴퓨터랑 할 거야. 구매시. 판매시가 낫겠지? 판매시. 말을 일단 사. 판매시. 돼지. 돼지 진짜 별로 아니야? 팔아야지 되는데 이건 또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좋네. 4-3 된 게 되게 좋네. 하나 날로 먹고요. 오케이. 삐버. 삐버 하나 갈까요? 페어인데? 해운대 하나 갈까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스리페어 게이를 땡땡땡땡땡 오케이 여기서 3티어를 할 수 있어요. 어? 앞판 무작위 아군에게 새우가 좋아? 1레벨 3티어 펫 한 마리 게이드가 아니야? 2티어인데 3티어를 소환한다고? 2로? 뒤졌다 고래는 살 건 사야죠. 꿀을 한다.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렇지. 그리고 요거 오이. 아! 아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어? 시스템 좀 해보라고 안 해, 개새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헷갈리겠어. 아니, 그잖아. 개빡돌잖아. 인정이잖아요, 그건.